눌렀어요. 분자 운동 이게 맞지? 이게 맞지? 분자 운동. 분자와 분자 운동. 분자 물질의 고유한 성질을 갖는 물질의 고유한 성질을 갖는 가장 작은 입자. 가장 작은 입자가 아니라 물질의 고유한 성질을 잃어버리지 않으면서 작은 게 분자야. 알았지? 분자의 크기 매우 작아요. 맨눈으로 볼 수 없어요. 더 작은 입자로 쪼개지면 물질의 고유한 성질을 잃어요. 알았죠? 같은 물질은 모두 같은 분자로 이루어졌어요. 물질의 종류에 따라 분자의 크기, 모양, 질량이 다 달라요. 분자의 모형, 맨눈으로 볼 수 없는 분자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 눈에 보이는 물체, 이딴 거, 공, 클립, 볼트 등을 이용해서 나타내는 게 분자 모형이에요. 그죠? 설탕물, 설탕 분자, 물 분자, 그죠? 각설탕은 설탕 분자로 되어 있는데 물 분자는 이렇게 사이에 들어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은 좀 이해가 쉽잖아. 그래서 분자 모형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죠? 실제 분자의 성질을 완벽하게 표현하지는 못해요. 알았죠? 완벽하게 표현하지는 못해요. 각 설탕과 설탕물 속에 설탕물 속 설탕의 분자 모형. 각 설탕과 설탕물 속 설탕의 분자 모형. 그죠? 같은 종류의 물질은 모양이 같은 분자 모형으로 나타나요. 같은 종류의 물질은, 알았죠? 그 다음에 분자 모형, 물질을 이루는 분자들이 정해져 있지 않고 끊임없이 움직여요. 정지해 있지 않고요. 물질을 이루는 분자들은요, 끊임없이 움직여요. 고체, 고체 이거 잘 보면 그죠? 제자리에서 진동운동해요. 얘는 비교적 빠르게 운동하고요. 매우 빠르게 움직여요. 알았죠? 분자 운동이 빨라지는 조건은 온도는 높을수록 질량이 분자의 질량이 작을수록 고액기 순으로 그죠? 기체가 제일 빠르잖아요. 고액기 순으로 그죠? 맞아요? 고액기 순으로 고액기 순으로 그죠? 분자 운동이 빨라요. 기체가 제일 빨라요. 알았죠? 분자 운동의 증거, 증발이나 확산이에요. 분자가 끊임없이 스스로 운동하기 때문에 그죠? 증발이나 확산이 일어나요. 옆에 증발이랑 증발 한참 나와요. 증발이 뭐라고? 분자 운동의 증거다. 알았죠? 분자 운동의 증거. 액체를 이루는 분자들이 스스로 운동해서 액체 표면에서 떨어져 나와. 여기 액체 표면이야, 여기가? 여기 액체 표면인데, 여기 있던 새끼들로 축 나왔지, 그지? 여기 뭐예요? 액체 표면에서 떨어져 나와 기체로 변하는 현상을 우린 뭐라 그래? 이렇게 뿅 나온 걸 증발이다. 뭐라고? 액체 표면에서 떨어져 나와서 액체가 기체로 변하는 거야. 뭐예요? 액체 표면에서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왜? 스스로 운동하니까. 그치? 증발의 예. 이 시험 문제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나오지. 시험 문제에 어려운 것만 나오니? 아니지. 이렇게 쉬운 것도 나오겠지. 어항의 물이 시간이 지나면서 줄어들어요. 고추를 오래 보관하기 위해 햇빛에 말려요. 우리 고추 저쪽 그 캐슬햄으로 가다 보면은 거기 고추 놀잖아. 그지? 길에 놀잖아. 못 봤어? 한 달 동안 놀았는데. 젖은 빨래가 말라요? 가뭄이 들어 땅이 말라요? 이슬이 사라져요? 손등에 바른 알코올 사라져요. 염전에서 바닷물을 증발시켜 그죠? 소금을 얻어요. 전 안 읽어볼게.
그래서 증발의 예까지 봤고요. 증발이 잘 일어나는 조건. 증발이 잘 일어나는 조건. 아까 분자 운동이 빨라지는 조건 뭐였어요? 온도가 높을수록 있었죠. 습도는 낮을수록이에요. 바람은 강할수록, 표면적은 넓을수록인데 습도는 반대죠? 낮아야 돼요. 알았죠? 표면적이 넓어야 돼요. 비에 젖은 우산을 펼치면 표면적이 넓어져 안 넓어져? 펼쳐. 그지? 더잘 말려죠? 바람. 강할수록 습도. 비 오는 날은 습도가 높잖아요. 맑은 날은 습도가 낮잖아요. 그죠? 맑은 날 빨래가 잘 말려져. 헤어드라이어의 1단, 2단, 3단 있죠? 1단은 찬바람이죠? 그죠? 2단은 중간 미지근한 바람, 3단은 뜨거운 바람. 그죠? 따뜻할수록 젖은 머리카락이 잘 말려져? 그죠? 따뜻할수록. 바람이 따뜻할수록. 그치요. 분자 사이에 인력이 어떨수록 분자 사이에 인력이 약할수록 증발이 잘 일어나요. 야, 이 분자 사이에 인력 서로 세게 잡아다니고 있어. 근데 이게 증발이려면 얘가 이렇게 날아가야 되잖아. 그지? 응? 예를 들면 여기에 이런 식으로 증발이, 인력이 강해. 그러면은 증발이 잘안 일어나. 여기에다 써주세요. 밑에다가 하나. 그냥 이거 하나 더 써줘. 이게 1번, 이게 2번, 이게 3번, 이게 4번이면 5번이 뭐야? 이걸 써주세요. 분자 사이의 인력이 약할수록. 분자 사이의 인력이 약할수록 증발이 잘 일어나요. 알겠죠? 자, 우리 증발 봤어요. 증발이 뭐라고요? 분자의 운동의 증거가 뭐가 있다고요? 두 가지가 증발과 확산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알았죠? 분자 운동의 증거예요. 자, 끓음을 볼게요. 증발하고 끓음은 뭐냐? 증발은 우리가 배웠어요. 액체에서 기체로 변하는 건 맞아요. 어디에서? 액체 표면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아까 액체 표면이라면서 액체 표면에서 떨어져 나오는 거라며 액체 표면, 액체 표면. 증발은 뭐야? 어디서 일어나? 액체 표면. 일어나는 온도는 모든 온도에서 일어나요. 모든 온도. 발생 원인은 왜? 분자가 스스로 운동하기 때문에 그래. 아까 증발, 분자 운동의 증거가 증발이랑 그죠? 확산이라며 증발이 왜 일어나? 분자가 스스로 운동하기 때문에 분자 운동 때문에 그래, 그지? 분자 운동 때문에 그래. 표면에 있던 게지 혼자 움직여서 일로도 나갈 거 아니야? 밑으로도 내려오겠지만, 그지? 근데 끓음은 액체 전체에서 일어나요. 표면에서도 일어나고요, 안에서도 일어나요. 이 안에 있던 새끼도 나가요. 알았죠? 일어나는 온도는 끓는 점이에요. 외부로부터 열을 받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알았죠? 이렇게 안에 있던 것도 나오는 건 뭐예요? 안에 있던 것도 나오는 건 끓음. 표면에만 있는 거는, 표면에 것만 나가는 거는 증발. 알았죠? 요거 다 구분해서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요거. 발생 원인, 그죠? 모든 온도, 끓는 점, 표면, 뭐 표면과 내부 둘 다, 그죠? 분자 운동의 증거가 뭐라고 또 하나? 증발하고 확산이에요. 물질을 이루고 있는 분자들이 스스로 운동해요. 그냥 기체나 액체 속으로 퍼져나가요. 왜? 지인애들이 스스로 움직이니까. 이거 아까 있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나는 색깔 펜이 없어.
물질을 이루고 있는 분자들이 스스로 운동하기 때문에 이게 더 중요해. 알았지? 이 앞줄이 안 친 게. 향수 뚜껑을 열었네. 그지? 뭐 샤넬 거시기 몇 뭐 넘버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 자, 얘 딱 했더니 지가 막 향수 분자가 스스로 운동하지. 그지? 응? 확산이 될 거야. 물에다가 잉크방울 똑 떨어뜨려 봐. 잉크 분자가 어떻게 되겠어? 막 스스로 움직이지. 그지? 그래서 어떻게 돼? 잉크물이 전체에, 그지? 이렇게 색깔이 다 들었죠. 응? 아까 증발이 잘 일어나는 조건 봤어요. 이번에는 뭐예요? 확산이 잘 일어나는, 빨리 일어나는 조건이 뭐예요? 똑같아요. 온도 높을수록, 질량이 작을수록 물질의 상태는 기체에서 더 확산이 빨리 일어나는 거네. 맞잖아. 공기 중에다 방귀 뿜기면은, 그지? 바로 나지, 그지? 냄새가, 그지? 샥 나잖아, 그지? 일어나는 것은 분자 운동을 방해하는 입자가 적을수록 확산이 더 빨리 일어나. 어디가 더 빨리, 제일 빨리 일어나는 데는 어디야? 진공 속이 제일 빠르네. 맞죠? 그 다음에 기체, 액체, 고체, 순선이네. 순선이에요. 그죠? 암모니아 분자는 염화수소 분자보다 가벼워서 더 빨리 퍼져나가요. 찬물보다 더운 물에서 잉크가 더 빨리 퍼져나가요. 여기 있잖아. 높을수록. 그지? 또 분자의 질량이 가벼우니까, 그지? 맞아? 질량이 작을수록 온도가 높을수록. 자, 요거는 볼게요. 요건 시험 문제에 나와요. 진한 암모니아 수를 각각 여기 솜에다가 묻혔어요. 염산 여기다 써봐요. 염화수소를 물에 녹인 게 염산이에요. 여기 써놔 그대로. 염산에다가 여기 염산에다가 염화수소를 물에 녹인 것이 염산이에요. 여기는 진공이에요. 진공. 진공은 아니구나. 미안해요. 우리 진공을 만들긴 힘들죠. 미안해요. 자, 여기에다가 솜을 딱 놨어. 딱 놨어. 동시에 관찰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염산의 이 분자도 일로 쭉 확산이 되겠지. 그리고 얘도 확산이 되겠지. 그죠? 결과 볼게요. 유리관 속에서 흰 연기가 생겨요. 생산된 흰 연기는 뭐냐? 암모니아랑 염화수소. 염화수소가 만나 생성된 개의 이름은 염화암모늄이에요. 흰 연기는. 흰 연기가 진한 염산을 묻힌 솜 가까이에 생긴 이유는 왜 여기에 생겼냐? 이 새끼가 더 빨리 온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이 새끼가 더 빨리 온 거야. 그랬으니까 여기서 생긴 거잖아. 맞죠? 얘네 둘이 만나면 흰 연기가 되는 거야. 염화암모늄이 되는데 왜 여기서 됐냐? 이 새끼가 더 빨리 왔으니까. 더 확산이 빠르니까. 암모니아 분자가 염화수소 분자보다 확산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요. 확산 속도가 왜 빨랐어? 분자의 질량이 더 작아. 암모니아 분자가 더 질량이 가벼워. 알았지? 확산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왜? 분자의 질량이 가볍기 때문에 그래요. 알았죠? 시간이 많이 나오니까 저것도 다 저 탐구도 안 하려고 했는데 저 탐구도 할게요. 여기 있는 탐구 다 볼게요. 전자저울을 사용하는 경우, 이거 카스
그지? 카스, 전자저울은 역시 카스, 왜 카스밖에 없는지 모르겠어. 전자저울 위에 거름 종이를 깐 패트리 접시로 올려놓고 여기다가 패트리 접시 놓고 거름 종이를 놔요. 0점 조절을 해요. 0점을 조절할 줄 알겠지? 0점 이렇게 딱 누르면, 그지? 0점이 조절이 되는 거야. 0이 되는 거야. 얘까지 합해가지고. 거름 종이 위에다 아세톤을 조금 떨어뜨려요. 아세톤 알죠? 엄마들이 이렇게 손톱 지우는 거, 그지? 질량 변화를 볼게요. 아세톤은 시원하잖아, 날아가잖아, 그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줄어들겠지, 이게, 그지? 작아지다가 0이 될 거예요. 질량이 0이 되는 운동은, 0이 되는 이유는 우리가 증발을 배웠잖아요. 아세톤 분자가 스스로 운동해요. 그래서 뭐 했기 때문에 그래요? 증발이에요. 아세톤은 증발이에요. 증발하였기 때문이에요. 여기선 증발도 중요하지만 스스로 운동했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야. 알았지? 이걸 쓸줄 알아야 돼. 아, 나 저거 쉽네. 이러지 말고 꼭 이걸 다쓸줄 알아야 돼. 알았지? 윗접시 저울이에요. 양쪽 접시 위에 거름 종이를 놔요. 수평을 맞춰요. 한쪽 거름 종이에는 아세톤을 조금 떨어뜨리고 저울 변화를 관찰할 거야. 아세톤 떨어뜨렸으니까 이쪽으로 이게 내려가겠지. 이렇게. 그지? 맞아요? 내려가겠지. 기울어졌다가 시간이 지나면 다시 뭐라고? 똑같지? 증발하니까 다시 수평이 돼요. 수평이 되어 있는 이유는 아까랑 똑같아요. 아세톤 분자가 스스로 운동하기 때문에요. 스스로 운동하기 때문에 그래요. 증발도 써줘야 돼요. 안 쓰면 틀려요. 무슨 말인지 알죠? 증발이 더 중요하겠지. 중요한 건. 그 다음에 저쪽에 하나 아직 안 봤죠? 우리 초등학교 때 많이 봤던 거예요. 페놀프탈레인 용액이에요. 을 묻힌 솜을 일정한 간격으로 올려놔요. 가운데다가 암모니아 수를 한 방울 떨어뜨려요. 암모니아 수 가까이에 있는 솜부터 사방이 차례로 붉은색으로 변해요. 솜이 붉게 변하는 이유는 페놀프탈레인 용액은 암모니아 같은 염기성을 만나면 어떻게 돼? 붉게 변해요. 이건 뭐야, 얘? 이 암모니아 기체가 확산된 거지? 기체가 확산된 거 아니야? 이 물방울은 그대로 있잖아. 그지? 기체가 확산된 거야. 페놀프탈레인 용액은 뭐라고? 붉게 변해요. 염기성 만나면. 암모니아 분자가 스스로 운동하여서 사방으로 확산했어요. 페놀프탈레인 용액은 뭐예요? 염기성 물질을 만나면 붉게 변해요. 다시 한번 암기하세요. 알았지? 산성 만나면 그대로 무색. 그죠?